네, Mnet YB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So Be I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와이드 스타뷰의 주인공은 1년 만에 여섯 번째 미니앨범 굿럭으로 컴백한 비스트. 초심으로 돌아간 비스트의 스타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이드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비스트의 매력탐구. 그동안 어떻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연습이었죠. 한 3개월인가요? 네네. 3개월 정도 컴백 준비를 해서 세트가 인상적인 비스트의 굿럭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오랜만에 컴백에 긴장한 모습은 6년차 아이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스트는 이번 노래를 통해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화려한 퍼포먼스와 칼군무를 선보이는데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침까지 이어진 뮤직비디오 촬영. 잠깐 쉬는 시간에 쪽잠 자는 비스트 멤버들 왠지 안쓰럽네요. 잠깐의 휴식으로 비스트 충전 완료!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촬영을 이어갑니다. 타이틀곡 굿럭의 안무는 세련된 남성미와 절도 있는 군무로 비스트만의 카리스마가 돋보였는데요. 정말 바쁘게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 스케줄도 있었던 분들이 많았고 빨리 좀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지 않았나. 비스트는 팀의 공백 기간 동안 각각 멤버들의 개별 활동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다양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을? 아, 꿈을 꾸는데 미래가 자꾸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자기소개나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저는 아이돌 역할을 한번 했었죠. 이기광 역을 맡은 이기광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었죠? 저는 기가 쉽다. 저 클라이드예요. 저 클라이드예요. 와, 이형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요섭도 반한 클라이드 현승의 매력. 준영이는요? 자, 윤서 찬. 야, 벌써 멋있다. 벌써 들어왔어. 멋있어. 벌써 들어왔어. 저는 이제 또 보험 설계사고요. 네. 사실 뭐 보험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가 근데 왜 갑자기 아이돌의 꿈을 아니 보험왕이 되셔야죠. 이상은 누구예요? 세련되셨어. 네. 아주 저기 선생님은 외국인이신가 봐요. 네. 프랭크 윌리엄 에버그네일 주니어. 신디 민디 린디 캘리 셸리 넬리 셸리 동니폭니. 와, 분명 분명 뮤지컬 대사인데 왜 웃기죠? 벌써 데뷔 6년 차,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비스트.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그거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 비밀이죠. 네. 아니, 나를 죽일라고. 진정하시고 비밀은 비스트의 마음속에 묻어둬요. 내가 이 친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있을까? 저희가 비밀을 네,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 비밀이죠. 네. 비밀이니까. 비밀을 이제 지키라는 게 비밀이고. 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고 네.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 그때 시원하게 던지고 가요. 아, 탈 아이돌이 됐을 때? 네. 탈 아이돌. 네. 네. 그치. 비밀이죠. 네. 방송과 실제 생활이 가장 다른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고진이 형이 아닐까? 뭘 또 다 나예요. 네, 왜요? 왜? 일단 해봤어요. 근데 좀 만만한 게 제일 저죠?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사실 없어요. 방송이랑 실제가 틀린. 아니, 저는 있어요. 누구야? 기광군. 왜요? 네, 방송, 저희 기광군이 프로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래서 방송 때는 네. 막 억지로 자기를 업을 시키고 네. 뭐 하는데 방송에 안 하면은 욕을 그렇게 해요? 아니요, 말을, 말이 되게 없어요. 알죠? 아, 되게 조용한 편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기광군 솔직히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막 이제 방송하면서 서로 장난치고 분위기 좋아서 이제 딱 내려가서도 장난치면 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저 좀 되게 생각. 전에 여기 한번 찔렀는데 아니 나를 죽일라고. 아니 선생이 나쁜 선생이네. 어, 여기서 이렇게 웃다가 이제 내려가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런 건 지켜준 게 비밀이지.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칭찬과 채찍. 네. 감사합니다. 칭찬과 채찍. 준영 씨, 기광 씨 이제 친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와이드 스타뷰에 초대된 스타라면 이걸 피해갈 순 없어! 스타들의 깨알같은 매력을 파헤치는 시간! 스타들의 무장해제를 부르는 와이드 규메라 타임! 어? 어? 뭐야? 뭐? 저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멈춰봐. 어? 뭐야? 어? 어? 저 뭐야? 아 그만해. 착착해. 오빠 내려오면 이러네. 야 준영아 저거 좀 갖고 와봐. 어 뭐죠? 아니 깎는 거. 아, 네. 비스트 서열 완결판. 메모 서열은 뭐
동근이 되게 잘해. 아 진짜요? 아니요. 외모 서열 비슷해. 야. 외모 서열. 동근이? 1등은 두준이 형. 아 아니 본인이 1등. 아 내가 2등이니까. 아니요 제가 2등. 어? 3등. 기왕이 형. 아 감사합니다. 아 기왕이 형 3등 가겠습니다. 자.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 보면 꼴찌하는 세상이. 나 뭐 밑에 깔고 가도 돼. 4등 현승이 형 가겠습니다. 와 선방했어. 자 5등. 쿨한 척했지만 이거 은근 욕심 나는 걸. 순이 따윈 관심 없어. 난 우리 막내를 믿어요 우리. 자 5등 요섭이 형. 오! 내심 기분이 아주 지금데. 아니 괜찮아. 그래? 진짜 괜찮죠 준영 씨? 나 뽑았어요. 다음 큐. 왜 은재혁 씨가 우리 큐맨? 큐맨. 아 큐맨이요? 큐맨이라도 해야지 꿀찐데. 아 또 잡아놓자 잡아놓자. 리스트 활동 중 블럭에 외쳤던 순간을. 저는 팬 여러분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해. 야 우리 뷰티 바보. 아 정말로. 뷰티 바보. 뷰티 바보. 또 얼마 전에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굴럭을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굴럭! 굴럭! 준영 씨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아 무대 하러 가야 되죠? 시간이 온다. 가야죠. 시계 좀 보세요. 자 팬분들만 하러 갈까요? 네. 엠넷와이드 연예인 수쇼 공자 여러분들 놀라! 싹 뷰티 만나러 간다. 국내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무대 바로 M카운트다운 현장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비스트의 컴백 무대. 1년 만에 비스트의 신곡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늘 그랬듯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는 비스트. 비스트 컴백 기념 와이드 깜짝 리서치. 오늘의 특별 MC는 MC 꿈나무 동훈 씨. 요가 요가 특급 아이돌이야. 예 안녕하세요 비스트 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이죠. 코너 속의 코너 비스트에게 묻는다. 자 우리 리더 두준 씨. 아, 지금 녹화 돌고 있나요? 네네네. 두준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말을 안 듣는 멤버 서동훈. 이유는요? 동훈이가 막내다워요. 막내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통통 치고 네네. 이제 반항도 좀 하고 그래야 막내죠. 개성 있다 이거죠? 아니요. 네 그럼 가장 잘 듣는 멤버는? 손동훈. 아 왜요? 막내는 또 형들 말을 되게 잘 따르죠. 네네네. 그래야 막내죠. 맞습니다. 팬분들이 네. 비스트 중 가장 용된 멤버로 두진 씨를 뽑았는데 예.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나요? 그럼 생각하기 가장 용된 멤버는 윤두준? 손동훈. 아 왜죠? 동훈이가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아 데뷔할 때 분명히 19살이었는데 네네. 지금 더 19살 같아요. 아 땡길게요. 이때 눈빛으로 카메라를 갈고 하는 준영씨 손짓. 이번에 또 이젠 아니야에서 우리 이유비씨와 호흡을 맞췄는데 뮤직비디오 속에서 실제 연인 같은 모습을 보여준 준영씨와 이유비씨. 두 사람 이렇게 달달해도 돼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네네. 부끄러웠고 네. 되게 좋았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좋은가 봐요. 자 우리 기광씨. 네. 아, 이번에 앨범에 또 첫 번째 자작곡은 아니고 이제 비스트 앨범으로서 그렇죠. 두 번째 자작곡입니다. 기광씨는 자작곡 히스토리로 뮤지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넓혔는데요.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저 혼자의 입장으로서 감회가 너무 새로웠는데 저희 멤버들 또한 너무 좋아해주고 멋있게 불러줘서 너무나 기뻤고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노래를 우리 친구들, 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불러준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또 어떤 노래 비스트 앨범에 넣고 싶으세요? 뭐든 넣으면 좋죠. 뭐든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만들어서 멤버들과 같이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우리 작곡 활동 기대해볼게요. 네. 네. 와이드만의 시선으로 확인한 비스트 스타의 종료!